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180장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볼 때,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나팔 볼 때 나의 이름, 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안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외게 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침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얻어드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현장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들을 섬기며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며 저 지역 불못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 베풀어 주옵소서. 천만 천군 천사 오늘도 총만히 보내주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현장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사실 노회를 하다가 밥만 후딱 먹고 왔어요. 노회를 처음 해야 되는데 오늘 메신저가 없어가지고. 자, 오늘 제목은 영적 분별. 영적 분별과 언약적 집중.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어떤 사건, 사고, 문제, 계획, 관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언약적으로 믿어야 된단 말이죠. 빔전 4장 16절인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읽을 거기 때문에 펼치진 않을게요. 지금 우선은 서론. 서론의 1번 생명. 여러분 그 이지성 작가의 에이트 읽어보셨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무진장. 자, 우선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우리가 오늘 지금의 현실에 살고 있지만 내일도 살 것이고 미래도 살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강단에서 계속 또 선포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더라. 죽이게 하더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전절 보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에 출현할 존재인데 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권세를 받아요. 근데 그 짐승의 우상,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영어 버전 보니까 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대요. 생기가 뭡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breathing of life라고 해요. 생명의 호흡. 근데 이게 원어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이에요. spirit이에요. spirit. 그게 푸뉴마. 푸뉴마라고 발음하거든요.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바로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스피릿 영어로. 알겠어요? 네, 스피릿. 우상이 영적 존재가 된대요.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 있게 성경을 66권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이 내용은 짐승의 우상, 생명 없는 우상이 생기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의 결정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의 두 번째, 거짓 메시아.
살후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살후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존재가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벌써 소주제 나왔네. 거짓 메시아예요. 말하자면 멸망의 아들,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결정체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놓치지. 알고 있어야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요새 뭐 제3성전 세워진다 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건물 성전의 결과는 결국 거짓 메시아가 내가 하나님이야 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거예요. 염두에 두고 계세요. 뭐 오늘 다 우리가 알 수 없어. 예. 욕심을 너무 내지 말아요. 근데 무한대로도 기도해야겠죠? 1번 AI 세대예요. 우리가 살 세대는 월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뉴욕 맨하탄에 그 증권가가 있어요. 거기 골드만삭스라고 들어봤어요? 유명한 회사인데 이 골드만삭스가 한 600명 정도가 일을 했었대요. 그런데 600명 가운데 단 2명만 남고 598명이 잘렸대요. 앞으로 어떤 시대 되겠어요? 실업률이 급등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4차 산업에 대해서 5차 산업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던데 현실을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성경을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늦어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 해안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근간에 두고 전인적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AI 세대 두 번째 신 전체주의 세대. 제가 간간이 우리 봉사단 채팅방에 이것저것 올리는데 과거의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오늘의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니까요. 내일의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신전체주의 세대. 이 전체주의가 뭐예요? 독재체제예요. 독재. 알겠어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슨주의 많이 있죠? 이 모든 이념, 사상 전부 다 신전체주의의 졸개예요. 졸개. 신전체주의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여기 있네. 생명체 거짓 메시아. 여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경제 통합, 사회 통합, 통합, 모든 현실 시스템이 통합되죠. 법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걸 향해 가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이스라엘 목사는 말세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말세를 잘 준비해야 돼. 세 번째, 적그리스도 출현세대. 출현세대.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가 무한대한 세계죠. 영적 세계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만유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골 3장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요, 그리스도 깨달았어요. 내가 깨달은 거 세 발의 피밖에 안 돼.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도 다 못 깨달았어. 알고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 안에 엄청 무궁무진한 비밀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가 적그리스도인지 모르면 당하겠어요? 이기겠어요? 당하죠. 우리 구원은 보장받았는데 부끄럽지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보장받았지만 첫째 부활과
휴거, 변화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상급은 보장성이 아니에요. 저번에 제 지인이 순교를 당했어. 그 선교사 간사 시절에 내가 한 6년 전에 그 친구하고 그 선교사하고 이제 어떤 예배당 건축하는데 헌신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며 가며 버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아, 목사님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가셨어요? 사실은요, 여자의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더라고. 아,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우리 같은 공동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각별하게 지낼 순 없죠. 지내지는 못했지. 그러면서 터키 선교사로 나갔더라고. 그런데 한 2주 전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 증가하다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 이 사람은 첫째 부활 보장받겠구나.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성경대로.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은 천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진명이 있는 나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 그죠? 아, 말세의 종이라 그래. 서론 이렇고 본론. 본론 1번, 변화된 사탄의 사람. 사탄의 사람이었는데 변화가 됐어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사도행전 8장 9절로 13절. 9절부터 읽어갈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이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로 엑시스테미. 이 전목사 메시지 듣다 보면은 유식해지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원어를 뚫고 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외우지 마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돼. 이 놀라게 하다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제 정신을 잃어버린다. 마술을 행하는데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복음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여튼 얘는 답이 없잖아. 복음이 없잖아.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람들이여,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께서 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지, 왜 예수가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고 지옥의 권세 박살내고 영원한 사망 권세 박살내셨는지 모르니까, 죄의 권세 박살내고 왜 모르니까 제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술하는 그 시몬이 하는 일이, 그 짓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이런 소문 들어봤어요? 어떤 신비주의하는 단체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대. 신기하죠?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아, 구경 가보고 싶어. 다 이렇게 육신화가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봐야겠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희미하고 누리지 못하고 복음화가 되지 못하면 그래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다 따르다, 따르다, 프로세코, 따르다. 이 따르다의 의미가 뭐냐면 전념했다, 주목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에 전념할 때 언약적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약에 주목할 때 언약적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11절 같이 읽읍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아멘. 제가 예배를 주관하면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들 공부 좀 시켜야 되는데. 에? 다 때마침 같은 그 스케줄에 걸렸네. 이 11절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이
히카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 충분한 시간, 충만한 시간. 사람들이요 왜 현혹돼요? 여기 WCC예요. 여기 WEA 교류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뭐에 중독이 됐어? 영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중독됐어. 교회 성도들한테 시스템에 중독된 거예요. 제자예요? 아니에요. WCC가 어떤 단체예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원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그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놨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함께 가야 된대요. 뭔가 그릇이 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가요? 제가 한 20년, 19년 전에 우리 모 교회는 알고 보니까 WCC 조직에 이렇게 가담하는 교회였더라고, 총이었더라고요. 새로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한 29인가? 그때는 아주 막 나이 많이 먹기에 보였는데 애기지 뭐. 그분이 사택으로 딱 불러 정선생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 말씀하셔. 산은 정상 하나야. 아,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정상 가잖아. 아, 그렇죠. 불교는 부처 믿고 정상 가는 거야. 길이 다를 뿐이야. 충격 먹었잖아요. 아, 그러면 부처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됩니까? 어? 공자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 접신받은 그 귀신의 영을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목사가 됐어? 얼마나 힘들 거야. 새 생명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영성으로 어떻게 일어나요? 결국에 전도사 때 담임 목회지 첫 부임하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참 비참한 거야. 그건 비참한 거예요. 오랫동안 충만한 시간, 충분한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끊임없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분위기 따라가지 마세요. 영을 분별해야 돼. 그리고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한글개혁은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야. 나라와 왕국은 달라요. 모든 성경은 다 왕국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상.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 막 왕국회관 이러니까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쫄려가지고 나라로 전부 다 이렇게 바꿔버렸어. 왕국이에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알겠죠? 이 농도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이렇게 진명이 전도하는 모습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나중에 한번 또 같이 가보자. 복음 제시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막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좋아 막 설득을 해. 막 5만 가지 말씀 구절을 활용하면서. 여러분,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한마디 딱 전달했는데 그 사람 예수 영접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미안해요. 내 입으로는 내가 고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 농담이고. 여러분, 핵심을 전달해야 돼. 핵심을.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답을 줘야 돼. 핵심을.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잡혀있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은
들어먹겠지? 저런 말 하면 들어먹겠지?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론이 너무 길어. 아니 불신자가 얼마나 영권이 대단하다고 30분 1시간 강의를 합니까? 응? 그 사람들한테는요 짧고 굵게 먹여줘야 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왜 동영상을 제작합니까? 응? 할 짓 없어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면 뭐야 자기 지금 현장 잘 뛴다고 자랑하는 거야? 이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 그렇게 또 내가 듣기도 했어. 아 괜찮아. 욕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현장을 놓치고 있거든.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캠프 데이 할 때만 가는 게 진짜 캠프가 아니고 날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날마다 캠프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미디어를 하나님 정복하게 하셨는데 제작감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아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영접시키고 싶어.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어. 그래서 독일에도 지금 예비주의회가 열렸잖아. 미국에도 뭐 한 세 군데 열렸고. 어머 감사해.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믿고 있어? 언약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똑똑똑 나 가가오고 가잖아 성경대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10분 시간 되십니까? 아니면 5분 시간 되세요? 네 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음 제시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들을 생각 있잖아. 5분 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나 바로 찍어 이렇게 해. 아, 그렇게 해야 제작감이 나온다니까요. 응? 혼적인 거 아름답게 막 추상적으로 뭐 예쁘게 막 함축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면은 제자 화가 안 돼요. 늦어.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일평생 몇 사람 영접도 못 시켜.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대이기 때문에 시간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알겠죠? 진짜 그게 참믿음이에요. 자 여기 우리 12절 말씀에 전도함 유앙겔리조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결국에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에? 사탄의 대가리 박살하신 참왕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 해결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제 불신자들은요. 왕이 뭔지 제사장 뭔지 선지자 뭔지 잘 몰라요. 그 사람 양육을 제대로 시킬 생각이 있으면 맨 처음에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 아 예수님이 사탄의 대가리 박살했구나. 이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구나. 아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인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메시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속사포로 날리고 있지만 그런 현장에서는 차분하게 얼마나 내가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데. 하지만 원색성 있게 예수님이요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여유 있게. 그러면서 5분 10분 안에 승부를 봐야 돼. 할렐루야. 거기에서 제작감이 나와요. 몇십 명 영접시킨 사람들 가운데 제작감 중심으로 초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잖아. 시간 누구한테 집중할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마술했던 사람이죠. 사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사탄의 자녀였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데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대요. 근데 이 믿다라고 하는 것이 피스튜오라고 하는데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따랐다. 이 따랐다가 플러스 깔때레오인데 이 헬라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 나도 외우는 거 별로 없어.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따라다니다 따라다니다 빌립을 전도자를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아 진짜 현장면을 따라다녀야 돼요. 현장면을 알겠어요? 화려하게 뭐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 생명 못 살려. 진짜 현장성 있는 안수집사 빌립 전도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이게 끈질기게 성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영성, 영접의 영성, 재생산의 영성을 쟁취하려면 이것처럼 끈질기게 성실하게 따라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뭐 유다는 배신했지만 그 열한 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영성을 공급받았잖아요. 괜히 그렇게 공생애 동안 같이 동거동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이 표적이고 무엇이 능력입니까? 이 시대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병원 가세요 그냥. 병원 가면 돼. 그런 것들은 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 필요하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역사.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진짜 우리가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누리면서 전파해야 되겠죠.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 딤전 4장 13절에서 16절. 딤전 딤전 4장 13절로 16절. 13절부터 어제 갑자기 등 쪽에 담이 와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또 내가 새벽 기도에 인도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쉽지 않게 새벽 기도는 인도했는데 그래서 컨디션이 내가 썩 좋지 않아. 근데 나빠 보이진 않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가 주여 다들 오늘 나도 노예 겹쳤는데 그냥 오늘 쉬자고 할까 속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리더십으로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책임감 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서 또 부페를 맛있게 먹는 시간표였어 오늘은. 응? 나 그거 진짜 다 누리지 못하고 왔잖아. 오늘을 위하여. 할렐루야. 권사님이 빠지면 안 되지. 자,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읽는 것. 성경 66권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응답이 와요. 알면 알기 때문에 아는 응답이 와요. 알면 준비할 수 있어요. 더 귀한 은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읽는 거, 권하는 거, 이 권하다가 파라클레스라고 하는데 간청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한테 애원하면서 영접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는 제자들한테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간청하고 애원하고 부탁해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 좀 읽자. 예배 좀 드리자. 전도 좀 하자. 이렇게. 아 제가요 워낙에 외치고 다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절대 현장 영접 제자 재생산이다 보니까 절대 제자감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장애우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현장 영접 제작감이 아닌데 왜 붙여주실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 소중하죠. 그리고 이 소자를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러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여주셨으니까 그래 뭐예요?
영접에 꽂히게 만들어야죠. 어? 이 친구들이 영접 사역을 펼치지 못하더라도 영접 사역이 되어지도록 영접에 꽂히게 만들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조장이 되도록 문을 열면 그게 영광 아니에요? 우리 난이 있잖아, 난이. 별명이 있어요. 우리는 애칭이 있어, 전부 다. 우리 난이가 나한테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몰라. 쌍시옷은 기본이야. 쌍시옷 더하기 비옷. 시옷 더하기 쌍기옷. 근데 이미 자유했어. 자유했어. 혼내면 112에 또 신고해. 나 신고 한 세 번 당해봤어. 아, 예, 우리 장애운대 하면서 이제 뭐 없앴지만 그런 상황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친구인데 영접에 꽂혔어요. 목사님, 누구 영접시켜주세요. 목사님, 누구 영접시켜주세요. 전화를 딱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전화만 세 번 바꿔가지고 세 명 영접시켰어. 할렐루야. 영접에 꽂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작업장에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영접시켜주세요. 영접시켜. 알았어. 목사님 제가 떡볶이 사줄게요. 떡볶이 사준대. 어 그래? 알았어. 놀러갈게. 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 안에서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밖에 이제 끝날 때쯤 나와가지고 조금 선생님들 눈에 안 보일 때 그러면서 선생님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아 우리 난이 이제 우리 태훈이지 뭐 우리 태훈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관계 형성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아 이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내 주변에 정상적인 덜 제작감들도 많이 있는데 별로 관심 없어. 영접 운동이 별로 관심이 없어. 현장 운동을 못 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누구 연결도 안 하잖아. 어? 그런데 이런 친구들 얼마나 귀하냐고요. 에? 전화로 연결시켜달라고 세 사람 연결시켜봤어? 아니잖아. 갱신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야, 너무 귀하다. 저번에 우리가 목요일에 우리 또리, 우리 또리는 또 자폐우야, 자폐우. 또리 데리고 이태원에 갔는데 아 무슨 열받은 일이 있었나 봐. 걔 눈에는 돈도 잘 보이고 물건이 잘 보여. 병도 잘 보여. 아 어느새 병을 들었나 보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병을 들어서 어느 차를 향해 쏴버렸어, 그냥. 자동차에. 내 유리창에 그게 안 깨져서 다행이야.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얘네들 데리고 다녀야 되나. 아, 정상인들이 따라다닌 사람이 없어. 그죠? 뭐 이제 그래도 주말에 정상인들이 따라다니긴 해요. 주중엔 힘들지. 여튼 그 한 친구가 정말로 생명운동 펼치고 제자운동 펼치고 그리고 조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좀 박약한 친구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목사님 막 도마질 합니다. 도마질. 어? 목사님은 이거 잘못됐고요. 저거 잘못됐고요. 이거는 이거 아니고요. 저거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저런데 목사님이 이렇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아무개야. 목사도 사람이야. 사람 좀 믿지 마. 왜 이렇게 사람을 믿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만 믿으면 돼. 언약의 흐름을 타면 돼. 누구 말도 듣지 마. 어? 그 사람들 보면서 믿음 생활 하지 마. 네가 당하는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언약적 응답을 누려야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어떤 리더십들이 완벽할 수 없어. 그런데 어떤 부분의 방향성이 정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언약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되게 바쁜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봉사단을 섬기겠어요? 방향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은 많이 못해 나. 일 시키면 나 이제 쉬어야 돼. 자, 현장 뛰게 좀 해주면 좋겠어. 자, 이또 전념하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다. 이게 프로세코라고 하는데요. 조심하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주의하다. 뭔가 우리가 전념을 해야 되는데, 조심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들을 제대로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언약적인가? 욕심적인가? 복음적인가? 아닌가? 분별해야죠. 주의해야죠. 성령 인도가 맞나?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땐 단순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이 반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말씀에는 순종을 못해. 오만 가지 생각을 많이 하거든. 절대 순종을 잘 못해요. 이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 하와의 후손이라 그래.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신중하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육신적으로 끌리는 게 있어. 영적으로 분별 못하고 그냥 쏙 빠져간단 말이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14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아말레오라고 하는데 등한시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분명히 있어요. 달란트, 재능,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2, 3, 7개국 세계 복음화 운동 놓고 기도하는데 서울 하늘 아래 정말 노른자 땅 아니에요? 단미족 현장으로 수만 명이 살거든, 이태원에. 그런데 세상에 한번 행사만 치를 때 오고 지속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뭐야 이거 도대체 왜 그러냐. 237 얘기하는데 건물에만 집중하고 왜 현장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시험 들 때가 많았어. 사람들 생각할 때. 그래,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심플하게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규례를 가지고 지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저번에 우리가 한 40명 정도의 행사를 치렀잖아요, 이태원 캠프. 이태원 캠프 행사 치렀는데, 영접자가 3명밖에 안 나왔어. 근데 그 가운데서 2명은 내가 시키고, 한 분은 다른 사람이 시켰어. 아는 목사님이. 나머지 38명은 한 사람 영접을 못 시켰어. 이해는 돼요. 열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죠? 그런데 그걸 하나의 현장으로 봐야 돼. 자기 현장. 아,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자포자기 하면 안 되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이따가 우리가 성숙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 나눌 건데, 이게 답이 될 거예요.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전심전력해라. 애지중지 돌보다. 멜레테오라고 하는데 애지중지 돌보래. 전심전력. 뭐, 전인적 그리스도와 언약화, 현장화, 이 영적인 것에 애지중지 돌봐라 돌봐라 너부터 돌봐라 나를 돌보다 보면 서로 돌볼 수 있겠죠? 이 그만큼 귀하다 이거예요. 아, 돌보는 거야. 그런데 아니 원어 공부하다 보면 딴 세계가 펼쳐져. 그죠? 아, 한글만 읽으면 어떻게 거기가 해석되겠어. 그래서 원어 공부해야 되는데 원어 메시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유튜브에 1000개 이상 올라가 있어. 동영상. 욕심이 있으면 침노해. 자, 너의 성숙함을 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게 전진이에요. 전진. 어? 성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장성한 분량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퇴보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전진해라. 진전, 전진, 진전, 전진. 이 단어야, 이게, 성숙함이.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오히려 도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을 안겨주시는 것처럼 쟁취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지 말아요. 우리 수준 믿지 마요. 절대로. 우리의 자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언약대로 안 믿고 자기 믿어. 그지 않아? 자기가 우상 숭배해. 내 자아를 믿거든. 결국에 선택과 결정할 때는요, 자기 필대로 믿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타내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뭐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겠어요? 화네이로스 분명하게 보여라 이거예요. 아,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향해 나아가고 생명운동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거예요. 우리 같이 뭐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동영상 제작을 안 했었거든. 안 하니까 연락이 와. 목사님 제작 좀 해주세요.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작하자. 그래가지고 영접할 때 그 내용도 제작하고 있고 이제 확립시킬 때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에는 영접시킨 인도 친구인데 토요일 그날 밤에 인도 갔다가 25일 후에 또 온대요. 그 친구 좀 제작합니더라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다시 문을 별로 안 열어줘. 겨울일수록 더 안 열어줘. 추우니까. 오감으로 싫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있으면 꼭 열어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집중시킬 때 어떻게 하냐? 많은 말이 필요 없어. 핵심을 던져줘야 돼. 핵심, 각인.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내신 참왕 그리스도, 죄사함, 죄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제사장, 이거 삼직에 대해서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 작업을 해야 돼. 다른 주제를 선택하더라도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 살다 보면 아, 사탄 마귀 악령들 박살났지? 믿음이 새로워져요. 아,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어도 죄사함 받았지? 주여 용서하여 주었어. 이게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단어의 속뜻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이. 아, 그리고 1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결국 내 자신도 구원의 축복을, 전인적인 구원의 축복. 우리가 구원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salvation,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도 있어요. 문제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병 치유에 대한 구원도 있어요. 전인적인 구원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해서 영혼 구원만 의미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두루두루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언약화, 현장화, 전인적 그리스도와 응답 속에서 이런 존귀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론합시다. 결론은 잠언 28장. 결론은 우리가 참믿음이에요. 참믿음. 잠언 28장 25, 26. 28장 25, 26, 25절. 무엇이 참믿음인가? 합독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바스럽게 너무 욕심내면 다툼이 일어나죠. 정도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 의지하다가 바타흐라고 해요. 히브리어. 서둘러 가다.
엄청 믿잖아? 서둘러 가는 거야. 여호와께 서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거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든지 간에 그 문제 속에서 문제 빠지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도 언약을 향해 언약에 초집중하고 언약에 초집중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중심, 서둘러 가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확신하다. 여러분 누구 말 믿을 거예요?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오직 언약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확신하면, 또 언약적 체험 속에서 언약을 확신하면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죠. 능력도 생겨요. 마지막으로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마음을 믿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25절에 의지하다, 이게 바타흐였거든. 근데 믿다도 똑같아요. 바타흐예요. 자기의 마음을 향해 서둘러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지. 자기의 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종종 속지만 진짜 속는 사람 많더라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걷는 거예요. 따라서 걷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과 언약과 함께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디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냥 기도하고 포럼 이후에 합심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분별하고 언약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고 계시오니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